안녕하세요. 농부의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라늄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제라늄은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 조랄개 제라늄이라고 이렇게 이제 위에 서서 이렇게 자라는 제라늄입니다. 자,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뭐 많이들 봤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조랄개 제라늄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비처럼 늘어진다. 이게 이제 아이비처럼 늘어져서 이제 아이비 제라늄이라고도 합니다. 자, 잎도 아이비처럼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잎도요. 자, 잎도 아이비처럼 생기고 그 대신에 특히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꽃이 피고 나면은. 자, 그런데 이것들도, 키우기가 가장 좋은데 많이 또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니갈 제라늄이 있습니다. 니갈. 니갈. 니갈 제라늄이 있습니다. 니갈 제라늄이 있는데 이것들도 보통 추웠을 때 잘 크고, 겨울에 꽃눈이 형성돼서 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주로 봄에만 꽃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새순을 이렇게 잘랐을 때 새순이 자라서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되면 또 꽃눈이 동시에 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한 20도 정도가 됐을 때 꽃눈이 형성, 10도 정도 됐을 때 20일 정도 지나면 꽃눈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니갈개라고 하고. 자, 이제 또 하나를 더 붙이면 이제 한기나는 제라늄이 있습니다. 한기나는 제라늄. 자, 이것은 한기나는 제라늄도 주로 꽃은 피는데 나이가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꽃이 핍니다. 그래서 주로 얘들은 입에서 항을 감당하는 제라늄이기 때문에 꽃은 나이가 먹어야지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또 크게 분류는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통상적으로 제라늄이라고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 뭐냐면은 이 조랄개 중에서도 무늬가 드는 종이 있고 또 작게 자라는 종이 있고 또 크게 자라는 종이 있고 또 꽃 모양이 벨처럼 핀다 그랬고 스텔라 제라늄이 있고 또 꽃이 노즈보드처럼 된다고 그랬고 노즈보드 제라늄이라고 이렇게 분류해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꽃잎이 30장 정도 되기 때문에 꽃이 한 번에 많이 피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핍니다. 자, 이런 종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라늄은 한번 키우면은 참 쉬운데 제라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라늄 키우는데 많이 참고를 될 수 있게 제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